지석이 한번 갈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야. 교유준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응? 도겸이님아 만나러 가자. 도겸이님아. 승민이 언니네 아들이 있는데 도겸이에요. 도겸. 유준이를 엄청 보고 싶어하고 자기의 자식이래 유준이가. 내 아들 이런 내 자식이래 이랬대. 먹태 가자. 전주 가자 먹태. 유준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지 안 쳐다봐줘서 그런 건가? 유준이 관종이에요? 엄마만의 관종? 아니 내가 아까까지 계속 놀아주다가 지금 영상 검수한다고. 내가 계속 유진이한테 에이 이러면서 들었어 못 들었어. 뭔 소리야? 유진이가 계속 칭얼거리길래 손을 뻗어서라도 그냥 다리라도 이렇게. 엄마는 너 옆에 있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달라고 이제? 한잔 해야 되니까 빨리 주고 달라고. 짠 거 먹었으니까. 아 진짜. 자 이거 하나 주고 그러면은 딸기 맛 어때? 이거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여보 먹어. 아 그래? 오케이. 마지막 기회다. 이거 삿포로 르타오에서 사온 건데. 아 삿포로 마이크 괜찮아. 아 진짜 짜증나네. 저 말지 뭐냐. 괜히 물어봤군. 핑 받네. 아 진짜 달라고 먹으려고 할 때는 안 먹더니 진짜 한 입만 먹으리. 더 먹으면 안 된디. 먹어. 뭘 또 먹어보거라. 진짜 어려워. 어떤데? 미안하다. 다 먹는다고? 오빠 스타일 맞지? 어우 얄미워. 그치 유진아? 유진이는 이제 졸리면 자세요.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강남은 평균 낮 6분씩이고 서울은 기본 조용히 조용히 해. 유진이 깬다. 누가 물어본 사람. 그렇게 한단 말이지? 알았어. 잠 됐어. 하이. 안녕하세요. 예. 어머 이모 코 조심. 잘 잤어? 잘 잤어? 야 코 자연스러워진 거 보소. 안녕하세요. 나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유진아 인사해. 나 손 씻고 기다리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일보다 큰일. 나는 근데 이거를 아예 할 생각도 못 하고 왔어요. 근데 해주만 합니다. 할 거잖아. 아빠도 뭐예요? 아빠는 포텐션. 유진아 왜 이렇게 찌부댔어 얼굴이? 왜 이렇게 자국이 남았어? 너 샹크스 돼 샹크스? 한쪽 눈 이렇게 샹크스 됐네? 포커 선장이에요. 아 내가 아파할까봐 찍은 거야? 응. 아프디? 근데 후퇴자 당하시던데? 이거 안 아팠대? 그것보다 아파 아빠. 와. 뭐 참는 거 같아. 이주 전주 행님 와보러 왔습니다. 이주 동생 인사 받겠습니다. 벌써 지금 눈에 카리스마 장착했다 얘. 남자네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 도겸아. 아니야. 도겸아 안녕. 도겸아. 네. 인천 동생 왔네. 동생 왔어요. 먹태. 먹태로. 지금 부끄러운 거 같은데. 도겸아. 도겸이 엄청 부끄러워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네 도겸아. 진짜 먹네.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 진짜 잘 먹는다. 먹태의 은밀한 사생활. 진짜 짜증난다. 맛있어. 알았어 빨리 줄게. 아이 좀 빨리 달래. 김도겸 너 유튜버 되고 싶다며. 이거 유튜버야. 유튜버 소개해줘 김도겸.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댓글을 공개했냐고. 댓글 나오겠는데. 네 며칠 공개했나요. 미준아 이모도 한 입 줄 수 있어? 몽글이 또 한 입 달래. 야 이거 오늘 잠 받 없는 날이네 이거. 오 진짜 아니 이때까지 먹은 거 중에 제일 잘 먹었을 때. 아이고 만족스러운 한 끼였다. 유진아 너도 나중에 도겸이 형아처럼 저렇게 뛰어다닐 거야 너도? 아 왜 한숨 못 잤다? 집이 이렇게 큰데 장난감도 엄청 많아. 근데 뭔가 이제 아 이게 우리의 미래구나. 그치 다음 집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우리가 우리의 종착역이었거든. 아니야 지금 한 명도 이런데. 잡아 보이지. 도겸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야? 아 진짜. 오. 이거
아이 좋아. 네네. 공룡 보고 있어 지금. 아... 내 숨이 넘어. 야 이거 3D 안경 뺏기라 지금 지 혼자 3D로 보고 있네. 무슨 책이야 이거? 야 무슨 책인데 야 공부해라. 야 이거 공부해라. 오 깜짝이야. 태순아. 우리로 따지면은 한 이따만한 젖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니까 쉽지 않지. 그지 유진아? 너 대단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인데요. 아침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아 맞다. 오후인데요. 전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씻고 나왔어요. 유진이 새벽에 악몽 꿨는지 엄청 흐느꼈던 거 알아? 그니까. 진짜 많이 흐느꼈어요 유진이가 한 시간 동안. 지금 제 옆에는 다친 파워제이다. 이 오빠는 나한테 여행 간다고 아직 계획 안 짜냐고 했는데 이제서 계획 짜시는 분? 아니 너무 바빴다. 뭘 바빠. 골프 한번 안 가고 하면 되겠다. 그것은 핑계요. 무슨 골프를 6, 7, 8, 9, 10 중에서 7, 8, 9, 10을 친다고? 역시 골미자들의 여행은 다르군요. 꾸린아 네가 준 방향제 선물 내가 뜯어보고 냄새 맡아본다. 어때? 아직 안 뜯었어. 어 좋아. 프리즈야. 너 프리즈. 냄새 맡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다고. 어. 오빠야 냄새 맡아봐. 아주 좋아. 오. 맞지. 아 나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를 묶어야겠습니다. 근데 저 머리 묶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저 이거 유튜브 보고 따라한 거예요. 킁킁 아기 강냥. 아기 동료 다이소 호 좋아해 줘. 안돼. 유진아 유진아. 이게 뭐야? 한편이 재밌는 이만 된다고. 이게 뭐야 그지? 멧돼지 같이 생겨가지고. 서운해. 뭐야 멧돼지 같이 생겨. 여기 뭐 전주 맛집이야 승민아? 응. 야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맛있어. 잠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어때요? 보이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막 딱딱딱 하는 거. 카메라 어 보이네. 응. 아직 내가 제 천문이 안 닫혔어. 응. 저희 지금 밥 먹고 언니한테 또 관리받으러 갑니다. 아니 오늘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엄청 뭔가 잘 먹어가지고 역시 관리를 해야 돼서. 네. 근데 봐. 근데 원래 예뻐 너. 아. 아니야.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한다. 오빠가 잘못했네. ENF끼리 걷는 중. 그래서 저 둘이 있으면 아주 시끄럽죠? 봐봐. 가는 중에도 시끄럽다 이거 지금.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너무 귀여워. 여기서는 이제 뭘 줘야 될지 모르니까 힘만 그냥 빡 주는 거. 그냥 스카이다이빙이야. 네. 맞아 스카이다이빙. 옳지. 날아라. 날아볼까. 날아보자. 어때 재밌었어? 한 번 더 날아볼까? 날아보자. 이야. 하나 둘 셋. 야. 우와. 알아보는 것 같아. 알아듣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어두워? 내가 시커먼 거야? 그럴 수도. 뭐 하는 거지? 뭐야 너 그쪽 똥박사님 아세요 그거야? 똥박사님 아세요? 뭐야 어떻게 알아? 시스루 아이가 이거 시스루 배쪽 시스루. 응? 자 유진
자, 예수. 먹태는 몽글이랑 요다랑 아주 신나게 노느냐고 그냥. 이준아 뭐해? 어우 깜짝아. 도겸이도 밥 먹고. 어, 왜 흩뿔리는 거야? 유준이도 밥 먹고. 너 거 아니야 요다야. 몽글아 너 것도 아니야. 이렇게 먹이면서 혓바닥 딱 눌러주면서 이렇게 빼주면 안으로 더 넣었어. 우와. 조금 기다려서 밥 빼지 말고. 오 그러네. 우와. 밥 빼지 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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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역시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먹이는 우리의 문제였어. 얘가 뱉는 거는. 그러네. 오늘. 우와 우와 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 이제 옷도 갈아입고요. 이제 안 돼. 어머 뭐. 그때 됐는데 이제 안 된다. 야. 애들. 애들. 애다다다다다. 와, 앵글이 말이 안 된다. 야, 유준이 데리고 첫 고깃집이다. 여기는 돼지갈비집이야. 오늘 아빠의 최애 음식이 돼지갈비거든. 이야. 그 국도 하나 더 주세요. 고기야. 이야. 사인해. 유준아 뭐해? 엄마 사인하고 있는데 지금. 유준 막 이렇게 저래. 삼촌보다 위에서 맞는 공기 맛 어떻습니까? 오 좋아. 좋아. 아 손 찍으면 돼 주고 고마워요. 이 형님의 컬렉션. 형님 크면은 아빠 사주세요. 처음에는 싼 것부터 시작할게요. 도겸이는 이거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형님이? 아, 근데 몰래 만지는 것 같아. 살살. 어, 맞다 보면 뭐가 이상해져 있어. 만지는 것 같은데. 또 시작이다, 또. 와, 유준아, 너 삼촌이 코어 훈련시켰다니. 다리 힘들어. 발가락하게 희생됐네. 살려줘야겠다. 아, 색깔 노란데. 유준이 옆에 딱 붙어. 유진 봐봐 유진 지금 머리털 같은 거 잡고 있어. 이렇게 부끄러워해. 요즘 유튜브 못해 그게 뭐. 유튜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 카메라를 잡아요. 그렇지. 그럼 앞으로 이렇게 손 가슴 잡아줘. 어, 그렇지. 침대네. 인천 동생이랑. 자 이제 집에 갑시다. 누나 잘 놀았습니다. 누나 형님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도겸이 안녕. 요다도 안녕. 장명 센스. 요다입니다. 요다. 진짜 요다예요. 잘 가.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아 조심히 내려가. 네. 자 우리도 집에 갑시다. 짝짝꿍짝. 오구구구. 짝짝꿍짝짝꿍. 옳지. 유준이가 이제 짝짝꿍을 합니다. 짝짝짝짝짝 이거 하면서 계속 재밌어요. 지금 한 이거 20분째 하는 중임. 옳지. 저희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먹태는 어딘지 보세요. 먹태는 여기 있어요. 염증사 먹태? 갑시다. 먹태야 먹태. 헤이. 나 이거 선물 받은 거 언박싱 하려. 이거 채원 언니가 우리 잠옷 선물해 줬다는 건데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 또. 귀여운데 오빠께 이거고 제께 이거. 저 원피스 같아요. 근데 진짜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보들보들한 소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 잘 입을게요. 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요즘 키링이 빠졌거든요. 원래는 완전 화이트 살라고 하다가 이 두 개 머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귀여운 거 뭔지 알아요? 눈이 있는데 눈이 안 보여. 이거는 제가 지유가 가방에 메고 다녀가지고 좀 탐나가지고 샀거든요. 이거 7번. 실버 키링. 어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강아지 이거 키링도 있어요. 아빠랑 산책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간식 얻어먹고 저한테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얘 지금. 아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은 부엉이 인형을 딴 데로 옮겼는데 유준이가 부엉이 인형을 잡고 싶어서 거의 궁뎅이를 들고 다리를 접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신용을 제가 봤습니다. 아 힘들어. 어 막 저렇게. 응, 아무 말 안 할게. 가봐. 저렇게 가요. 화이팅. 옳지. 잡았다. 드디어.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유준이 왜 이리 컸노. 제가 한 번 더 밑으로 내려다 볼게요. 유준이 좀만 더 만끽하고. 유준이 잘했다. 유준이 칭찬해요. 자, 부엉이냥 잡으러 가보자. 옳지, 간다. 간다. 어부, 어부. 어부, 그래. 유준이 한 번 더 가면 부엉이 잡을 수 있어. 이대로 잘 것 같은데요? 여기가 두근두근 하는 게 머리카락 보이나요? 유진아, 아빠 여태까지 네 이유식 만들고 있었다. 역시 양이 많았어? 아니,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노력을 했는데 이 양밖에 안 나온다고?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이 양밖에 안 나온다고? 막 설거지 다 해놨거든? 세수 시켜주는 거야? 다 했어? 다 했어? 아시아, 다 안 끝났어? 오늘 아빠가 너를 위해 소고기를 내가 다 했어. 아빠가 마, 자식아, 마. 아, 뭐 입을 내민다, 아예. 자, 아, 유진아, 아. 아이, 맛있어. 아, 맞다. 저기, 정육점 형한테 카톡 왔는데 몇 시에 오는지 물어봐서 간다고 얘기했어. 커피 한잔 사들어 가서 수다도 떨고 와. 알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정육점 형님이랑 친해졌거든요. 유진아, 단호박. 아. 어이구, 잘 먹어. 하나도 안 흘리고 그냥. 이야, 약속 빨리 먹어요, 유준아. 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야. 아이고, 잘 먹어. 아이, 맛있어. 아이, 좋아. 지금 유준이 데리고 수영장 갑니다. 오빠는 데려다 주기만 하고, 저는 이제 유준이 데리고 혼자 수영장 가요. 나 대단하지 않아? 저는 갔다가 커피 하나 사서 유준이랑 걸어오려고요.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요즘에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유준이랑 산책도 안 한 지 오래됐고 해가지고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자, 유준이 기억해요. 유준아,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옳지, 옳지. 아구 재밌어, 아구 재밌어. 오, 그 재밌어. 졸린 것 같은데. 오늘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네요. 근데 날씨는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유진이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드링크 하나 살 건데, 카페라떼 아이스. 지금 유모차를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여기 담아가지고 갑니다. 아까 걸어오는 길에 쌍둥이 데리고 나오신 부부랑 여동생 분인지 모르겠대. 같이 세 분이서 유준이를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그 유준이 인하대 병원에 있을 때 유준이 봐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되게 뭔가 반가웠어요. 지금 오빠 장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걸어오라고 했거든요. 왠지 조땡 같은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저 인하대 있을 때 유준이 봐줬던 거 같아. 뭐하는 거야? 진짜? 그때 저 진짜 걱정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때 진짜 작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유준이가 막 졸려가지고 정신 막 못 차리는데 막 나 기억나?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나 진짜 감사해요 이러고 각자 갈 길 갔어. 왜 이렇게 귀엽지? 헐. 여보! 유준이 설사하는데? 진짜 무슨 나 똥 버튼인가? 그런가 봐. 나 똥 버튼인가 봐. 여보 지금도 싸고 있어. 아빠 품에 안기자마자 집에 와서 아빠 품에 안기자마자 밥 먹으려고 했더니 아니 오빠 유준이가 오빠랑 오빠랑 있으면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나 봐. 그런 거야? 유진아? 그래서 그런가 봐. 식욕 감퇴다. 아빠 강제 다이어트. 그 이유식할 고기 사면서 저희가 먹을 고기도 샀어요. 와, 오늘 유진이 아침에 부엉이 인형을 향해서 다리를 움츠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엽고 너무 신기했어.
자, 오늘은 6회 자유는 길지 않다. 짠! 사과 맛이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머리 벗어. 대머리 아닌가요? 그냥 짠 말하는 거 진짜. 시작! 짠! 진짜 맛있다. 여보가 먹기 좋다. 된장찌개 미쳤다. 나 된장찌개 왜 이렇게 잘 그려? 그러니까. 짠 맛이 레시피 좀 알려줘. 여러분, 된장찌개는 다 필요 없고 된장이 맛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금이 된장 쓰고 있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이 엄청 빨개서 지금 목이 빨개서 보이죠? 팔 색깔이랑 목 색깔. 이거 한 잔 먹었는데 지금 갑자기 열이 올랐어. 음료수 같은데 취기가 올라온다는. 이거 하나를 우리 둘이 나눠 먹는다고? 술 잘 먹는 사람들이 보면은 쟤네 뭐야 이러겠다, 맞지? 아, 이게 실제로는 훨씬 빨간데 지금 진짜 웃기다 이거. 내가 아직 그냥 팔 색깔이랑 비교해볼까? 팔도 빨개볼까? 자, 지금 에어박 큐브 만들려고 이거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유식을 처음부터 막 공부하고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초기 이유식 할 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렸는데 이제야 좀 알겠어요. 진짜 저는 몇 번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이유식을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성인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이유식은 영양분을 생각을 하고 애기한테 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기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거를 생각을 하고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준이가 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유식 만들려고 키우고. 이유식을 이제 처음한 애기들은 분유만 먹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아, 어떻게 이거를 식단을 짜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살피는 거라서 3일씩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트밀도 지금 만들어놨어요. 쌀미음이랑 같이 먹이려고. 사실 오트밀도 이제 보니까 쌀미음 시작하고 나서 3일 뒤에 바로 오트밀을 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걸 몇 번 해보니까 굳이 정해진 대로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식 초기에 먹여야 되는 것들 그거를 먹이되 너무 순서만 심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만 먹이면 될 것 같아요.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미련을 버리시오 아버지. 네.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걸 안 쓰는데 원래는 지금 급하게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좋은 거 안 써요. 고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오, 똑똑한데? 이제 머리를 쓰고 있다. 진짜 똑똑한데 이거? 숟가락으로 하나 나기가 너무 맞아,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바로 잔머리지.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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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날카롭거든요. 손은 조금 비었어요. 괜찮아요. 아프지 않다, 엄마는. 잘만 먹어도. 그때는 혼난다. 다시 말해. 나 지금 둘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둘째가 딸이면 둘째는 끝이야. 왜, 여보 셋째 원아.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그리워. 이 애기 때. 그럼 baby one more time. 둥두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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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냄새야? 지금 오감이 다 날이 서 있어 지금. 혹시 줄까봐.